안녕하세요, 여러분. 한반도 최고의 주식 유튜버 주마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모델 솔루션 방금 전에 1차 경쟁이 끝났는데요.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. 먼저 실제 이유로는 수요주 결과가 상당히 좋았죠. 경쟁률이 한 1700대여가지고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고, 두 번째로 배정 주식수가 25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빵 한 조각을 가지고 한 10명이 나눠 먹으면 1인당 한 조각씩 10조각으로 넣어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한 1000명이 했다면 빵 한 조각을 이제 1000명이 나눠 먹는 그런 수준이 돼가지고 25만 주를 지금 청약권 수별로 상당히 많은 숫자별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내일 가면은 더 빡셀 것으로 보고요. 지금 현재로 보시면 배정 주식수가 25만 주이기 때문에 그 절반인 12만 5천 주가 이제 균등 배정 물량으로 풀렸어요. 그거면은 현재까지 한 6만 천 건 들어왔는데 내일까지 한 25만 건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균등 수량은 한 0.5 정도 수준에서 결정되지 않을까. 25만에서 한 30만 건 정도 들어왔다고 칠 때 한 균등 수량 0.5에서 한 0.45 이 정도 수준에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. 이러나 저러나 결국엔 추첨해가지고 두 명 중에 한 명은 받고 두 명 중에 한 명 못 받고 이런 식으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현재까지 청약 증거금은 한 2천억 들어왔습니다. 근데 내일까지 총 해가지고 오늘은 연습 게임이니까 내일 본 게임까지 하면은 한 5조 원 이상 들어오지 않을까 그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. 그렇게 따졌을 때 비례 한 주당 한 4천만 원 정도 굉장히 높죠, 여러분. 왜 그러냐면 배정 주식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렇게 무지막지한 경쟁률이 나오는 겁니다. 근데 과연 이렇게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무너지고 있는 시장에서 이렇게 힘들게 2분의 1 확률로 균등 한 주 받고 또 4천만 원 넣어가지고 또 비례 한 주 받는 것 같고 원하는 수익률을 맞출 수 있을까? 그 부분은 조금 상장해봐야지 알겠고 일단은 경쟁률이 이렇다 이렇게 알려드렸고요. 한반도 최고의 주식 유튜버 주마와 함께하는 고무주식 채택극 가운데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고무신 마사지맨이었습니다.